건너편 차들이 막혀 있고요. 아이쿠! 다시. 네. 중앙분리본까지 있는데 끊긴 것을. 이런 사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자동차 잘못했다 그러죠. 뭐라 그럴까요? 보험사에서 경찰에 접수했고요. 대인이라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이라고 그러고요. 상대편 발목 골절됐고요. 양쪽으로 좀만 더 가면 횡단보도 두개 있고요. 운전자의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저걸 어떻게 피해? 1. 모든 횡단자 100% 잘못이야. 2. 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또 신호등은 없는 곳이기에 사람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했어야지. 했어야 한다. 그래서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 무단횡단자 더 잘못. 3. 길이 넓지 않게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지금 저거 운전 잘못이란다, 운전 안 해. 그러시는 분 계실 거예요. 투표 시작. 참 어려운 사고예요. 네, 어려운 사고. 보험사에서는 8대2래요, 8대2. 보험사에서는, 보험사는 블박차 80, 보행자 20이래요. 즉, 여기 왕복 2차로 도로니까, 왕복 2차로도, 왕복 3차로, 그게 3차로네요. 길이 좁으니까 낮이고, 그럼 8대2. 그거는 뻔히 보일 때죠, 뻔히 보일 때. 차가 가는데 저기서 건너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때가 8대 2. 투표 결과 나왔습니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77%.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22%. 오히려 블박차도 잘못이라는 의견은 1%. 저 이런 영상 설명드릴 때요. 정말 힘듭니다. 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피해요? 예. 이거 못 피해요. 못 피하는데, 지금 제 얘기 말씀드린 여러분들, 아, 나 실망했어, 실망했어,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근데, 법원의 기준을, 제 머릿속은요, 법원의 기준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20몇 년 동안 제가 교통사고만 해왔잖아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는 완벽하게 교통사고만 했고요. 그전에도 거의 대부분 교통사고를 했어요. 만 25년 동안에 옛날 판사들, 지금 계속 중간중간중간, 그리고 블랙박스가 대중화된 게 2000년, 2010, 한 2년, 3년 그때부터예요. 그 이후에 쭉 흐름, 그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95년도, 90년대 중반, 중후반, 그때 제가 법원에 올라갔을 때 재판했던 판사들이 지금 다 나갔어요. 없어요. 몇 명, 있으면 몇 명, 법원장 몇 명밖에 없어요. 법원장, 지금 대법관하는 그런 분들, 그보다 더 선배들, 그때로부터 쭉쭉쭉쭉, 그리고 지금의 젊은 판사분들까지 그 종합적인 거 흐름을 종합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말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건 얘기할 때요. 어려운 사고입니다. 그것이 신호등 있는 교차로 주변이었다면 무단횡단자 100% 해야 되겠는데 차뭐한 일부분 지체 중이죠. 그 구간 지날 때까지는 조금 혹시 하면서 지나갔더라면 하는 생각에 블박차에게 30 내지 50%, 즉 무단횡단자 잘못이 50에서 80%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음은 백대영입니다. 예,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가실을
20%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진짜, 이럴 때 저도요, 저를 어떻게 피해? 그러면서도 100대0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이 심정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고 그 부근을 차가 지나가거든 저렇게 튀어나와서 그건 100대0이에요. 근데 신호등이 없어요, 여기는요. 저 뒤에 횡단보도 하나 있죠? 그리고 이 앞쪽에 횡단보도가 요 앞쪽에 신호등을 건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좀 제법 떨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거진 한 50m 정도? 이렇게 차들이 막혀 있으면은, 거기 사람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 구간.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한 4, 50m 정도. 거기만 조금 혹시에 대비해서 속도를 좀 줄여서 가세요. 이게 민식이법에 대해서 스쿨존에서 조심해서 가는 그 훈련이라 생각하시고요. 예외는 있습니다. 방금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지나갔고 신호등 횡단보도를 얼마 남겨놓기 전이라든가 또는 상대차 서로 교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러면 100대0이에요. 그럴 때는. 근데 저쪽에 서 있다 차들이. 그렇게 많은 차들이 서 있지 않고 좀서 있다. 그 구간 지날 때까지는 속도를 좀 줄이십시오. 마음 100대0이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거기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다. 혹시에 대비해서 좀더 조심해서 갔더라면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하고 하면 바로 멈출 수 있고요. 아예 누가 나타나겠어? 그럼 못 멈춥니다. 저런 곳은 브레이크 살짝 발을 얹고서요. 좀 천천히 지나가세요. 저 구간 지날 때까지는. 100대0인 사건이 있고요. 100대0 아닌 사건이 있습니다. 100대0인 건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여기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있고. 근데 여기서 툭 튀어나오는 거. 바로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리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차원이 좀 다릅니다. 아까 그 사건은 이거랑 뭐가 달라?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까 그거는 조금 더 조심해서 가셔야. 마음은 100대0이지만, 100대0으로 말씀 못 드리는 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신호등 지났어요. 제가 신호등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신호등 지났는데요. 거기서도 좀 제법 왔죠. 만약에 거꾸리인 상황이었다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등 지나는 왔지만은 제법 상당 거리를 왔고 길이 좁아요. 길이 좁은 곳에서는 저렇게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이 넓으냐 좁으냐 그리고 신호등 통과해서 어느 정도 지나갔느냐 뭐 그런 것을 종합할 때 지금 보신 이 사고 제 마음은 100대0이고 싶은데 법원에 가면은 보행자 잘못 한 7, 80 보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요런 데서 튀어나온 50대 50입니다. 요거 돼 있는 데서 나오면은 50대 50으로 봐요. 근데 여기 잠깐 끊어지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탁 튀어나왔으니까 요번 사고 보행자 잘못 한 7, 80 보지 않을까. 마음은 100대 0입니다, 마음은.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리고요, 한 가지 또, 차대차 사고 있을 때는 50% 미만이면은 할증을 안 시켜요. 차대 사람 사고는 어떤가요? 질문자분, 보험사에다 물어보세요. 차대 사람 사고일 때, 내 잘못이 50% 미만이면은, 차대차 사고일 때는 50% 미만이면 할증을 안 시켜요. 차대 사람 사고일 때도 내 잘못이 50% 미만이면 할증 안 시킨다는 얘기를 제가 다른 경우에, 다른 사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질문자분이 보험사랑 주고받은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대 사람 사고에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던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차대 사람 사고에서도 운전 잘못이 50% 미만이다. 그러면 할증 안 시킨다.
그 진짜 중요한 거죠. 그거는 직접 확인해서 전잘 모르겠어요. 제가 얼핏 들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다 100대 0 돼야죠. 예.